피곤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나 피곤하다 이렇게 쓰여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으로 영으로 우리가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하느님께 넘치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더 건강해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 몸이 피곤하다는 것은 내가 내 수고를 하느님께 봉헌해드린다는 거예요. 내 육이 건강하고 또 건강해서 하느님께 기쁨과 찬미와 영광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든 걸 하느님께 봉헌하고 맡겨드리면서 내가 하느님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을 의지하고 의탁한다는 것은 하느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된다. 내가 살지 않고 하느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하느님으로서 그렇게 살아 계셔야 된다는 것. 내가 살고 하느님이 살 수는 없어요. 내 만족과 하느님의 만족을 동시에 우리가 얻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내 만족은 육의 욕망이고 하느님께서 만족하시는 것은 내 영혼의 만족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만족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온과 생명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여정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남으로써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고온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게 은혜와 축복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콜라 좋아하십니까? 요새 젊은 아이들 콜라 좋아하죠, 그죠? 콜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콜라가 어떤 콜라예요? 코카콜라입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옛날에 아마 젊었을 때는 콜라를 좋아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옛날에 콜라를 참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있을 때 마당에 콜라병 있잖아요. 그죠? 콜라가 놓여있는 거예요. 와, 이거 횡재했다. 그래가지고 더운 여름에 딱 잡아가지고 딱 마셨는데 콜라가 아니라 기름이었어요. 다 맛있진 않았죠. 뱃속에 있는 해충이 다 죽었을 거예요. 제가 왜 콜라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코카콜라를 만든 그 기업을 번성시킨 사람이 아서 캔들러라는 사람이에요. 아서 캔들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어떻게 코카콜라라는 회사가 있었는데 헐값에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회사로 키워냈는데 어떻게 이 알코올 중독자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회사를 키워낼 수가 있었는가. 알코올 중독자였을 때 안에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치유가 될 수 있었어요. 개신교 신자였어요. 개신교 신자들 기도할 때 무식하게 기도하잖아요. 물론 우리 철야 기도에 형제 자매들도 누가 보면 이렇게 미친 것처럼 무식하게 기도를 하지만 개신교 신자들 참 무식하게 기도해요. 오늘 부천에 복지관이 8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 8개 복지관 중에 개신교 복지관이 많아요. 그 중에 목사님들이 또 계시고 개신교 신자분이 계시고 또 천주교 신부가 있고 카톨릭 신자분들이 계세요. 목사님들하고 또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합니다. 목사님에게 오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인데 목사님은
교회에서 교인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까? 아니면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하고 함께하는 게 행복합니까? 여쭤봤을 때 당신은 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들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더니 교회에 가면 너무나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대요. 계산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복지관에는 계산적인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관장이니까, 그리고 당신의 손에 직원들의 생명줄이 달려있으니까 계산적으로 관장님을 대할 수가 없죠. 저는 성당이 더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성당에서 우리 부부들과 아웅다웅 다투면서 때로는 화해하고 미워하고 때로는 용서하고, 그게 사람 사는 거죠. 사람 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귀신교 신자들 모습을 보면 본받을 점이 많이 있어요. 하느님과 절대로 다른 것을 타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가장 먼저 선택한다. 저희 복지관에 귀신교 신자 자매가 있는데 자기가 청년들, 자기 교회의 청년들의 시조라고 얘기해요. 시조. 주님, 저는 절대로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는 예배는 해도 미사를 봉헌할 수가 없대요. 그 아이의 그런 이야기가 잘못됐죠. 미사 안에 다 예배가 있잖아요. 모르니까, 세뇌가 됐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신념을 타협하지 않는 모습은 참 이렇게 부럽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또 부러워 보였고요. 하느님과 다른 것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대요. 돈이 엄청나게 많은 청년이 있고, 그리고 신앙이 없다. 돈은 많지만 부자다. 이렇게 우리 직원들을 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돈은 하나도 없어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근데 신앙이 있다. 그럼 너 누구랑 결혼할래? 그랬더니 신앙이 있는 청년과 결혼하겠다. 근데 우리 복지관에 결혼한 사람들은 네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살아보지 않아서 그래. 다 그렇게 이야기해. 근데 그 청년은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이 아석 캔들러라는 아내가 이 알코올 중독자의 남편 하느님께 맡겨드린 거 끊임없이. 어느 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목소리가 들렸대요.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어, 처음에. 육적인 본능을 다스려야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렇게 목소리를 자기가 들었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오고 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걸었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렸어? 하느님께서 당신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저랑 같이 교회 나가요. 그때부터 이 사람이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냥 교회 나갔겠습니까? 그냥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겠습니까? 그 남편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아내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그리고 교회에 다니면서 자기가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누군가를 봉헌하고 맡겨드리는 것,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우리 모든 것을 봉헌해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선포하는 것, 선포하는 것. 나는 새 사람이 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고, 자비의 사람이다. 축복과 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면서 살아간다면
새 사람으로서 은혜롭고 축복되게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은혜롭고 축복되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고 몸짓을 드러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어떤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바라보지 못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는 오지 않았지만 어떤 문제가 생겨나고 예기치 않은 어려움이 생겨났는데 거기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어떤 사람이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입니까? 하느님께 붙들린 사람과 세상적인 것들에 붙들린 사람들의 차이예요. 하느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면 좀 주저앉는 거예요. 그 문제와 어려움이 기회로 찾아왔는데도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희망하지 못해요. 하느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느님께 붙들린 사람들은 어떤 문제와 어려운 상황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와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축복과 은혜를 만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신부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전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내가 선포해 나가는 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은혜와 축복의 사람입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이 사순의 여정을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은혜롭고 축복되게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축복하실 겁니다. 아멘.